안녕하십니까. 봉수르의 시대가 가고 영민의 시대가 왔습니다. 김용민의 정치 이슈, 김용민 인사드리겠습니다. 러브 FM의 대표 선수죠. SBS 정치쇼를 이어받게 돼서 정말 가문의 영광입니다. 얼마나 영광인지, 저 죽은 다음 묘비에다가 정치쇼 진행 경력을 박을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온에어 등 방송 시작을 알리는 생방송 등이 제 방송 생활 24년 동안 수만 번 켜졌을 텐데, 바로 제 앞에서 켜진, 지금 이 시각 켜진 온에어 등은 제 간장 계열의 장기를 콩알만하게 합니다. 자, 첫 무대인 만큼 여러분 마음에 안 차시더라도, 전임 진행자 봉도사의 큰 자리가 보이더라도, 용용이 김엄마, 용됐다 김엄마, 예, 이런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합니까? 앞으로 라디오 시사 방송계의 용이 될지 말이죠. 신나게, 열나게, 재미있게 달려보겠습니다. 아니, 누구시죠? 김호준입니다. 네. 아니, 그 SBS 블랙하우스의 MC. TBS 뉴스공장의 진행자. 굳이 여기서. 원래는 이제 거기서 전화해서 저하고 통화하고 뭐 이런 과정을 밟으려고 하다가 제작진이 이게 더 재밌다고 생각했나 봐요. 예. 네. 아, 재밌지 않습니까? 다 교체해야 되겠어요. 이 정도, 이런 설정을 성공할 거라고 바라보는, 제작진한테 뭐라고 좀 해주시고요. 예. 이 설정 과하다고? 나름 재밌는 것 같은데. 자, 첫 방송인데 축하해달라고. 네. 연락이 왔어요. 아,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김용민 씨에게 축하할 일이 아니고 SBS에 축하할 일이죠. 아, 왜 그렇습니까? 김용민 씨를 진행자로 발탁한 거는 제가 보기엔 SBS 입장에서 득템입니다, 득템. 아유, 저만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더니 우리 김호준 총수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제가 득템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면, 예. 팟캐스트 익숙한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김용민 씨의 장점들 몇 가지 설명드리면. 아, 좋습니다. 네. 보통 이제 시사 진행자들이 진행만 하죠. 근데 김용민 씨는 진행은 물론 제작 편집까지 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전천후 시사 평론가다. 그리고 또 큰 장점이 날씬해요. 네. 제가 마음을 많이 비우고 살기 때문에 나름 날씬하다. 날씬하다는 거는 먹는 양에 비해서 엄청 날씬합니다. 먹는 양으로 보면 지금보다 덩어리 두 개 정도 더 나와야 되거든요. 아, 이렇게 먹이는군요. 예. 근데 덩어리 두 개는 어디가 되냐. 하루 일과를 제가 아는데, 그 옆에서 보면, 비인간적이에요, 비인간적. 왜냐면은, 새벽에 일단, 식물을 다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예. 다 읽고, 거기는 논평을 준비하고, 그리고 자신이 잘 모르면, 전문가들 찾아가지고, 네.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듣고, 기본적으로 예. 새벽에 그 과정이 끝나요. 예. 그리고 그 과정, 이걸 하루 이틀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든 신문을 다 읽는다. 하루 이틀을 할 수 있는데, 이걸 365일 실제로 한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시사 방송 기계다, 제가 옆에서 그랬는데. 예, 그 과정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김호준 총수가 상당히 그 위기감을 느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타 라디오 방송에서 조촐하게 진행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난리 났어요. 조촐. 뭐 그렇게 까불어 봐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예, 예, 네? 예. 뉴스 공장, 청취율의 5분의 1 정도까지 도달하면 성공한 거라고 봅니다. 다섯 배가 아니고. 다섯. 제가 오늘 2등을 할 수 있어요, 2등. 네. 시사방송 쪽에서 2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게 거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호준 씨. 사실 며칠 전에 정치쇼 맡게 됐다고 하니까 박장대소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긴장감의 표시는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가소로움의 표시죠. 가소로움의 표시였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김용민 씨 쇼니까 제가 예, 예, 예. 김용민 씨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 위해서 이제 김용민 씨 장점을 또 좀 말씀드리면 예. 전 세계 시사 평론가 중에 성대모사가 가능한 유일한 시사 평론가입니다. 그
그 코너 만들기 바라고요. 예, 예. 그리고 몇 가지 실화 성대모사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놀라운 정도로 폭넓게 실화 성대모사를 해요. 네. 그 코너 꼭 만드시길 바라고. 예, 예. 그리고 이제 김영민 씨가 영어가 좀 짧은데 예. 영어가 좀 짧은 대신에 예. 돌파력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가 나는 검수타 감성할 때 런던을 갔는데 갑자기 카드키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일화를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영어가 짧을 경우 사람들이 주춤하게 되고 이제 겁먹잖아요. 네. 김영민 씨 그게 없습니다. 카드키가 안 되자 거기 로비에 가가지고 데스크에 가서 매우 자신 있는 그런 머리로 막 그 직원에게 다가가서 이 카드가 안 된다. 이 말을 어떻게 할까 보고 있는데 마이 카드 씩 나의 카드가 아프다. 마이 카드 씩 그러니까, 아프다. 예. 아픈 건 사실이잖아. 아픈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러자 그 직원의 표정이 처음엔 이것은 은유인가? 시적 표현인가? 예. 이런 표정을 짓다가 예. 바로 알아듣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처음엔 못 알아듣고 제가 한 번 더 My card is very sick! 이러니까 그때 이제 네, 새로운 카드를 또 내줬습니다. 예. 어느 나라에 가서든 다 통한다. 네. 예, 창의적이다. 예. 제가 우리 예. 잠깐 기다려봐야 돼. 한 말 많으니까 또 장점이 있어요. 예. 또 장점이 뭐가 있냐면 방송의 완성도에 대한 집착이 대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예. 저는 발음도 세고 대충대충 하거든요. 김영민 씨는 본인이 참여한 방송, 제작하는 방송, 진행하는 방송에 대한 예. 그 완성도에 대한 집착이 대단해요. 예. 그래서 그때는 미국에 갔을 텐데 미국 이제 그 워싱턴을 갔습니다. 저희가 같이. 근데 그때 방송 저희가 만든 방송을 편집해서 이제 올리기 직전이었는데. 예예예예. 예, 예, 예. 예. 저랑 주진우 기자는 워싱턴에 여러 번 갔기 때문에 예. 굳이 갈 필요가 없었지만 워싱턴까지 갔으니 바로 앞에 백악관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백악관 가자고. 여기까지 왔는데 백악관을 보고 와야지. 그랬더니 김용민 씨가 저를 쳐다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TV에서 많이 봤어요. TV에서 많이 봤습니다. 자, 김어준 씨 완성도를 위해서 인터뷰 이 정도 마무리해 드릴까요? 다음 오시는데 할 말도 많은데. 다음에 그 게스트로 나오세요. 예예예. 예, 예.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축하 인사 고맙습니다. 네. 2등 하세요. 예. 자, 공장 폐업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가능 정봉준 정치쇼 정봉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체된 김용민입니다. 돼지된 무슨 대체가 돼 돼지된 아니 그 지난주 토요일에 네. 작별 인사하셨으면 그대로 가셔야지 뭘 또 나타나세요. 발음을 정확하게 했어요. 지난주 네. 지난주 아니 이렇게 또 나오시면 아니, 얼마나 또, 청취자분들이 당혹해 하시겠습니까? 우리 또 낙검새 막내아우 돼지가 이걸 한대는데 그냥 갈 수 있어요. 이제 인수인계를 해주고 가야지. 다 나오시네 오늘 그냥 네. 아주. 앞에 누가 나왔어요? 예? 앞에? 예. 저기 저. 털보? 조촐한 공장에. 털보? 예. 아유 털보 냄새나.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봤을 때는 예. 그 방송이 이제 정치쇼로 인해서 예. 조만간 이제 쇠락의 길을 면치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청취율 6%로 밀려줬으니까 예. 밀려줬으니까 한 2%로 떨어지겠지 뭐 이제. 아닙니다. 고춧가루 재를 뿌리고 가야지. 저는 이게 사실은 이 부실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예. 살리는 그런 귀재입니다 제가. 지금 이 순간에 그런 불출만 선언하고 나 다시 오는 수 있어. 아 그래봐야 이제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예. 또 저 프로그램 타이틀도 다 바뀌었고.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청취자분들이 진심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우리 방송의 주인입니다. 김정혜님, 예. 헐 봉도사다. 노연아 어머머 봉도사님 특별 출연신가 이렇게 반갑습니다. 그만하세요. 오늘 인수인계입니다. 예. 인수인계. 예. 우리 봉도사의 가장 큰 업적은 바로 SBS. 라디오 예. 정치쇼를 통해서 일자리를 예, 창출했습니다. 그럼 어디 공직선거 나가시려고 하는 모양인데 예. 아 세상에 출마 선언을 하기도 전에 일자리를 창출하셨어요. 그럼요. 그리고 아 이제 제가 인수인계가 오늘 1호. 예. 김용민 그 우리 MC 1호 예. 인수인계. 예. 2주 있으면 또 인수인계 또 해줘요 후배. 오. 한 명 또 생겨. 그렇습니까? 예. 벌써 두 개. 예, 서울구치소.
그 자리로. 그 양반. 아, 그 양반. 보내버려 와요 그냥. 무상급식까지. 그 아마 이제 살아서 밝은 햇빛은 못 볼 것이다. 액수가 커 100원이 넘어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 예. 자, 웃자고 하는 얘기였는데. 아니요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진심입니까? 진심. 예. 그럼요. 예. 아, 진정성을 다해서.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전 10시 사실 시사 프로그램이 있었던 시간이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시간에 정봉주의 정치쇼가 론칭됐을 때 많은 분들이 과연 그 시간에 시사 프로그램을 들을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는가. 근데 뭘 보고 읽어 그렇게. 아니, 보고 안 읽었어요. 예. 그 저는 보고 안 읽습니다. 이게 그 원고에는 없는 내용을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봐야만 마음이 아, 마음이 좀 편해. 아, 예. 우리 근데 예. 김용민 씨가 사람들이 잘 이제 모르는데 모르는 게 있는데 2011년 공존의 히트를 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예. 낙금수. 2011년입니다. 2011년이요. 예. 예. 그때 이제 나하고 그 저하고 김원준 그 총수하고 예, 예. 1년 반 동안 만나서 밥만 먹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밥값 다 내 돈으로 사고. 아, 무슨 소리 하십니까? 여기도 2층. 2층. 그 극동 VIP 빌딩 2층. 엔모 음식점. 예. 그건 제가 냈어요. 아니, 그건 당신이 왔을 때. 아, 제가. 그래서 1년만 동안 밥만 먹다가 김용민이 나오자마자 예. 두 달 만에 낙곰수라고 예. 하는 옥동자 탄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 김용민의 이 능력, 탁월한 능력. 네. 살찔 수 있는 능력. 근육으로 몸 만들 능력. 예. 예. 그래서 우리 김용민 PD가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6% 하던 네. 이 청취율이 두 자릿수를 넘어가는 그렇습니다. 날이 머지 않아 올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두 자릿수 0.2.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예. 아, 지금 뭐 많은 문자가 또 찾아오고 뭐, 있습니다. 폭탄이 폭탄. 6081번 쓰시는 분이 봉도사님 의리 짱짱짱. 반갑구만요. 예. 라고 하셨고, 임나연님, 두 분 함께 보다니 정말 좋네요. 김엄마 첫 방송 축하하고, 우리 봉도사님도 앞날에 신의 가호가 있으시기를 빕니다. 아.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예. 김은자님, 두 분. 왜 선거에 좋은 결과 있길 바라봅니다. 신의 가호로 바꿔요, 이거를. 예. 아, 이게 바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보는 라디오로 예. 보면은, 보는 라디오로 보니까, 김용민 씨가 저보다 형 같아요. 외모는. 그렇습니까? 예. 예. 형. 저희 사실 그 삼촌뻘 되시는데. 아, 우리 여기 그 정, 그 PD 이름 정서울이에요 또. 그 내가 서울로 가라는 거야. 네. 예? 서울 방송국 아니에요? 예. PD가 정한성이야. 예. 한성. 예. 서울 한성. 네. 뭐 의미가 있잖아요. 제가 뭐 하는데 그 이름이 똑같아. 태명은 한양이었어요. 그래요? 근데 그 양반이 나보다 18살 아래인데 네. 내가 형이라고 불러요, 외모는. 그래. 네. 한성이 형. 정봉주 전 의원님은 정말 그 외양을 보면은 뭐 네. 피부서부터 시작해서 아, 피부가 아주 너무 좋으세요. 그게 MB를 보는 것 같아요. 에, 뭐요? 아, 근데 그건 맞아. 내가 쥐띠야. 쥐띠예요? 예. 아이, 별 말씀 하세요. 72년생 쥐띠. 예. 아, 84년생 쥐띠. 예. 우리 저 정봉주 전 의원님, 이제 정치쇼. 예. 이제 제 2기 정치쇼는 어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 김용민 씨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구석이 있는데 네. 완전히 스탠다드 모범생. 네. 그게 제가 걱정이 돼요. 그렇게 평소에 스탠다드하게 10년 살다가 예. 10년 지나서 한번 크게 한번 터뜨립니다. 아니 사석에서는 이렇게 좀 그 일탈도 하는데 방송 마이크만 딱 잡으면 너무 모범생이야. 아니 사석에서 제가 언제 일탈을 했습니까? 일탈했잖아요. 어떤 일탈을 했습니까? 그냥 욕을 열 마디 하면 이 말을 열 마디 하면 열한 마디가 욕이야.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왜 열한 마디인 줄 알아요? 왜 열한 마디입니까? 열 마디 욕을 하고 마지막에 이건 진짜 욕하자고서 삐. 아, 잘하셨습니다. 예, 아, 예. 아니, 그래서 김용민 PD께서 너무 이렇게 그 실수 안 하려고 그 하지 말고 예. 실수하면 예. 당장 인정하고 실수하고서 95년도에 실수하고 5년, 23년 동안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MB. 그러니까 감옥까지. 예, 예, 예. 그러니까 실수해도 그 인정을 하고 예.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예. 가장 중요한 게 청취자분들과 함께 한다. 예. 청취자가 우리의 주인이다. 예. 그 청취자가 서울에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네. 다 저한테 이게 올 사람들이거든요. 예.
예. 예. 하여간 얼른 읽어줘요. 지금 난리 났어. 예, 예, 새 MC에 예. 대한 응원 문자 세도. 아, 김영채님, 아, 용민이 형 출세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저 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더욱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김지영님, 반가워용. 정치쇼 후임 DJ 누구일까 궁금했는데, 접니다.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시기 예. 바라고,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 꿈을 꾸면 돼지 꿈이 됩니다. 아, 성대모사를 하면? 아, 제 꿈을 꾸면. 예. 예. 꿈을 꾸면 돼지 꿈. 그렇습니다. 꿈 중에 제일 예. 나쁜 꿈이 돼지 꿈이라고. 그렇습니까? 자, 그것도 오늘 그 사연 보니까, 문재윈 대통령께서, 문자를 보내셨으면 예. 좋겠는데,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하지만, 이 시사 프로는 김용민의 정치쇼가 먼저다. 예. 예. 저도 또 내일 모레 수요일 날 11시 예. 연남동에서 예. 제가 출정 시각하거든요. 왜 연남동입니까? 젊음의 거리. 아. 예. 제 예. 캐치프레이가 젊은 서울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 홍진표 대표님도 예. 보내오셨습니다. 예. 김용민의 정치쇼. 이 좋은 프로그램에 전세기를 넣으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안찰스 예. 전 대표님도 예, 안찰스요. 네, 안찰스. 김용민의 정치쇼. 김용민의 시간이 왔습니다. 김용민의 시간이 오니 정봉주의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 좋아요. 아, 예, 예. 그분은 이제 저하고 또 만나야 돼. 본선에서. 아, 맞습니까? 예, 본선에서 예, 예. 만나야 돼. 아, 나갈 그 안찰스 전 국민의당 의원, 예.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예. 서울시장에 나갈 거라고 보세요? 캠프 차린 지 한 달 반 됐습니다. 비공개로. 예, 100% 나옵니다. 200%. 그 지난 9월, 지난해 9월 세 가지 예언을 했죠. 정봉주는 사면 복권 낸다. 네. 두 번째 안철수 바른정당과 합당한다. 세 번째 안철수 서울시장 무조건 출전한다. 네. 이걸 보고 제가 6개월을 준비했어요. 아, 그렇군요. 예. 본선에서 정봉주 전 의원과 안철수 전 대표가 만날까요? 서울시장? 만나죠. 만납니까? 아, 100% 만납니다. 예. 그리고 만나면 네. 제가 이제 안철수 전 대표에게 정치를 알려주죠. 예. 정치란 이런 것이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 그 당내 경쟁자보다는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해서 그러면, 재물을 날리고 있는. 그러면 당내 경쟁자들은 예. 다 존경하고 예. 훌륭한 분들이지만 이제 예. 또 뒤로 물러날 때 물러날 줄 알아야 되고 예. 예, 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근데. 알겠습니다. 예. 아, 특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너무나 예. 잘했죠. 7년 동안. 앞으로 이제 더 잘할 사람에게 슬그머니 물려주고. 알겠습니다. 야, 아니, 근데 이게 예. 그 사실 우리 그 출전한 후보들한테 이제 농담 겸 덕담 겸 하는 거지. 이걸 또 예. 진심으로 받아도 또 댓글로 정봉주 어쩌저쩌고 하는 사람들은 예. 웃자고 하는 얘기를 죽자고 달겨드는 겁니다. 아. 예. 개그로 던지면 개그로 받아야지 왜 그걸 예. 다큐로 받습니다. 우리 정봉주 전 의원님이 예전에 이제 국회의원 하셨고 그 지역구를 제가 물려받아서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폭망했잖아요. 정치쇼도 제가 이어받은 정치쇼 성공할 수 있어요. 아, 정치쇼 성공하니까. 1패 1승. 아. 그때 1패 했는데 이제는 1승. 예. 예. 다음에 제가 서울시장에 만약에 나간다면 예. 어떻게 될까요? 1패 1승 1패. 아, 예. 농담으로 한 얘기입니다. 예. 예. 그러면, 정치쇼만을 제가 예. 한번 최대한 노력해서. 저는 보이스 오브 SBS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10년 하면 보이스 오브 SBS 주거든요. 예. 10년. 네. 정치쇼 10년. 근데 한 8년 정도 있다가 또 이게 잘리지는 않겠죠. 아니, 10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이스비 MBC 아닙니까? 보이스비 아니 그것 보이스비 MBC였어. MBC였어 입고 다니는 아, 거. 아, 셔츠를 입고 다니고. 알겠습니다. 아, 이런 방송이었군요. 그럼요. 제가 몰랐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자, 댓글 읽어주셔야 돼요. 댓글. 아, 댓글. 예, 계속 예. 읽겠습니다. 정수님님, 봉도사님 떠나신 줄 알았는데 다시 보게 돼서 너무 좋네요. 자주 게스트로 나오세요. 그럼요. 자주 나와야죠. 자주 모셨으면 좋겠는데 또 이제 뭐 또 선거 큰 깃발을 드셔가지고. 그럼요. 예, 그래서 자주 나와야 됩니다. 예. 근데 만약에 경선에서 안 되시면은 자주 나오실 수 있는 거죠. 경선에서는 근데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네. 우리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이거거든요. 선거는 과학이고 후보는 상품이다. 후보의 입을 보지 말고 과학적 데이터를 추적하라. 아. 과학적 데이터가 이기는 거로 나와요. 그렇습니까? 아, 두고 보세요. 예. 예. 정봉주 전 의원의 입장이시고 생각이시고. 알겠습니다. 입장이시니까 퇴장해야죠. 예. 한동현님, 저의 나비 넥타이가 너무 귀엽다고 하셨는데 제가 항상 트레이드마크예요. 가지고 예. 다닙니다. 예. 자, 우리 이 김용민의 정치쇼 꼭
청취율 1등 할 거라고 권신혜님 말씀하셨습니다. 아... 예. 우리 또 봉도사님이 화끈하게 밀어주시면. 그럼요, 그럼요. 어, 네. 저희가 앞으로 탄탄대로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 기자님 것도 읽어드려요. 최 기자님. 네. 네. 김호중 총수랑 봉도사님 덕분에 화려한 출발이네요. 예.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그 갈등설이 있었어요. 불량식품 4인방 아니에요. 갈등설은 없었던 얘기입니까? 아니 목요일 날 고기를 먹는데 뭐 갈등하면서 고기 먹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우리 봉도사님 예. 마지막으로 인사 짧게 예. 하시고요. 김용민 내 정치쇼 대박. 네. 정봉주 서울 대박.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봉도사님 예. 안녕. 안녕. 예 채널 고정하시고 영영영영영. 김용민의 정치. 쇼! 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유, 그 박수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매주 월요일 정치쇼의 터줏대감 세 분 나왔습니다. 예, 먼저 최영일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 지드래곤이 입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드래곤 M이 왔네요. 아, 맞습니다. 예, 자 장윤선 기자님.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지상파 MC가 웬 말입니까? 아, 웬 말입니까? 약간 부정적인데? 아, 이미 아니, 했어요. 이미. 네. 아니 그래도 네. 이렇게 황금 시간대에 네. 6시 20분부터 반년했습니다. 예. 그것도 쳐주셔야지. 그러니까. 예. 네. 자 우리 박연미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정보경 님이 저의 마음과 똑같은 문자 주셨어요. 네. 봉도사님보다 용민 씨가 더 좋아요. 응원할게요. 바깥에서 봉도사님 안 가고 있어요. 네. 정봉주가 아직 가니 아직 안 가셨군요. 김영민의 시간 시간이 왔습니다. 자, 우리 네 사람 이름에 네네. 영문자 Y가 들어갑니다. 어, 아, 그렇죠. 영일 Y, 네. 윤선 Y, 연미 Y, 용민 Y, Y, Y. Y 클럽? 네. 왜 클럽. 들어갔죠? Y? 네,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네. 네. Y? Y. 우리가 아, 응답을 해줘야 되네. 아, 네. 네. 그런 최박장 코너가 되겠습니다. YMCA네요. 용민 그렇습니다. YMCA. 새로 예전에 네. 제가 출마했을 때 그거 갖고 저 썼어요. 로고송을 쓰려고 했는데 아. 저작권 관계가 복잡해요. 빌리지 피플 노래. 그렇죠. 아. YMCA 이거. 그렇죠. 예. 공작도 있고 일동도 있어요. 011 생각나요. 자 네. 그렇습니다. 기왕 뭐 김어준 정봉주 나왔으니까 네네. 이분도 한번 모셔야 되지 않을까. 아, 모셔야죠. 모셔야죠. 만나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엄청. 자 주진우 기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바쁘실 텐데. 네. 월요일에.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제가 이명박 각하 때문에 바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아, 이명박 전 대통령 언제 그 소환될 것 같습니까? 뭐 사실 소환됐을 시점이 지났는데요. 범죄 혐의가 너무 많이 나오는 바람에 그 소환 시기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각하를 포토라인에서 보지 않을까 아, 그렇게 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구속 가능성 100%로 보고 있습니다. 100%. 아. 네. 시기가 조금 문제가 있는 시기가 또 약간 협의나 조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구속된다고 봅니다. 법과 네. 원칙에 따라서라면 예. 지금 나온 혐의로만도 구속이 되고도 남습니다. 예. 연결하자마자 이걸 여쭙게 됩니다. 워낙에 또 핫한 이슈를 핫하죠, 다루시니까. 지금. 자 우리 주 기자님 김용민의 네. 정치 쇼가 시작을 했는데 네. 덕담 한마디 해주십시오. 아, 덕담이라고 할 것도 없이 김용민은 그 나는 꿈수다 멤버들 가운데 가장 빛나는 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어준이 굉장히 긴장해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느껴집니다. 네. 저한테. 예. 네. 김어준 긴장하고 있습니다. 말은 안 그러겠지만. 예예예. 예, 예. 네. 사실 정봉주의 정치쇼 저희가 큰형님이지만 좀 내놓고 좀 부끄러운 측면이 있었어요. 뭐 그래도 굉장히 잘 진행을 잘하더라고요. 잘하고 네. 방송을 잘 끌고 가서 굉장히 놀랐는데 네. 김용민은 저희 그 정봉주 김어준 주진우보다 훨씬 방송 진행에 있어서는 그 고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정치쇼를 밝고 맑고 빛나게 만들 거라고 제가 아이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 기자님 더욱 권투하시고 네. 또 앞으로 김용민의 정치 쇼에 초청하면 꼭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저는 아무튼 뭐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바쁘신데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함께 했어요. 뭐 얄짤 없으시네요. 예. 섭외에도. 예. 아니, 이제 진짜 그 낙곰수가 다 떴어요. 그. 저는 뜰 줄 알았어요. 2010년에 팟캐스트 들을 때 이건 혁신이다. 그렇죠. 아, 방송 천재가 모였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물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요. 예. 아,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 안 하시다니. 그래서 저도 그 이 아류로 낙곰수 흉내낸 그 팟캐스트 나갔다. 그때부터 인생이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저도 갑자기 입덕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예. 급하게. 시대가 바뀌었어요. 네, 급하게 바뀌었어요. 예. 우리 정봉주 전 의원 방송하실 때 말이죠. 저는 네. 걱정이 됐던 게 네. 이게 아마 정봉주 전 의원 방송으로 뭐 SBS가 제허가 문제도 많이 네,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PD님이 땀 삐질삐질 흘리시는 대목들이 네. 우리 정한성 PD님이 작년만 해도 네. 이걸 백옥 같은 피부를 유지하다가 그 거의 암흑기에 그렇죠. 오늘 굉장히 제가 본 가운데 제일 표정이 좋은 표정. 네, 굉장히 표정이 맑아졌어요. 네, 피부도 좋아지고 정봉두 전 의원께서 방송 그만두시면서 여러 사람을 힐링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뉴스 평론의 고수들 이렇게 모셨습니다. 자, 모시고 이제 나눌 이야기. 지금 가장 뜨겁고 가장 주목도가 높은 네. 현안은 바로 대북 특사 방북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평양 갔습니까? 아직 안 갔습니다. 오후 2시에 예. 출발을 하는데요. 네. 보통은 남북 회담 사무국이 있어요. 그래서 회담 사무국에 모여서 일종의 세리머니 같은 걸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성남공항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죠. 감사원하고 성균관대 넘어가는 그쪽에 예. 네. 거의 이제 닭볶음탕 맛있게 하는 집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예. 거기 알 것 같아요. 예, 어딘지 예. 알겠죠. 성균관대에서 예. 저쪽 저 대학로로 넘어가는 맞아요. 바로 성북동으로 넘어가는 네, 예, 다 예. 거기 있죠. 예. 예. 어쨌든 거기서 이제 모여서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왜냐하면 어제 발표를 다 했고 명단이 나왔기 때문에 성남공항에서 2시 비행기를 타고 평양으로 가게 됩니다. 아, 비행기로 가는군요. 그렇죠. 공군 2호기 대통령 네. 전용기입니다. 예, 전용기. 오, 특사니까. 그렇죠. 특별기를 타고 갑니다. 우리 아직 전용기가 없기 때문에 특별기를 타고 이제 가게 되는데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단장으로 해서 이제 10명이 팀원이 구성이 돼서 이제 예. 가는 건데요. 예. 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내용을 주고받게 될 것이냐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요. 핵심은 아마도 이번에 가는 것이 지난 평창올림픽에 대한 답방의 형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가서 뭐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 그리고 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이렇게 세 분은 당연히 만날 거고요. 예.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죠. 여기서 그 대북 똑같이 네. 예. 북한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이 세 분의 특사가 한국에 왔다가 북으로 돌아갔을 때 그 김정은 위원장이 세 분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남쪽에 사려 깊은 사려 깊게 그리고 세심하게 배려해 준 것에 대해서 매우 인상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방 형식이어서 우리도 똑같이 상당히 크게 대접을 할 거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백화원 초대소 국빈급 영빈들을 모시는 자리거든요. 여기에서 아마 백화원 초대소에서 머물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르면 오늘 저녁 경우에 따라서는 내일 아침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우리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하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될 텐데요. 자, 그 두 가지 사안이 뭡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이제 남북 관계 진전에 대한 메시지겠죠. 왜냐하면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네. 국무위원장 명의로 친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 이제 정상회담을 제안했었는데 그 정상회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제 답방 형식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네. 그 답례 어떤 우리의 입장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 여건을 조성하여 성사시키자라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남북관계면 이제 세 번째 첫 번째는 답방 두 번째는 남북관계 세 번째는 이제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입장을 얘기를 할 텐데 예. 남북관계에 대해서 이제 그 정상회담으로 진전되는 이슈가 하나 얘기를 할 거고 예. 세 번째 북미관계 제일 중요한 게 비핵화 회담 그렇죠.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비핵화 회담을 어떻게 할 건지 할 거냐에 대한 핵심적인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비핵화에 관련해서는 의지 표명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핵화 하겠다면 좋겠지만 그렇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럴 리는 없겠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은 유훈 통치를 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그러니까 3대가 세습하는, 그러니까 우리 예. 입장에서 참 이해하기 힘든 아직도 봉건주의가 남아있는 국가다 이렇게 예, 볼 수 있는데 예. 이 비핵화 회담과 관련된 의지 표명을 하는데 이런 정도가 나오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가 지속되는 한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핵 동결 또는 핵 모라토리엄 조치가 나오면 이것을 첫 번째 단추로 해서 이 특사단이 북한만 갔다 오고 땡이 아니라 북한 갔다 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일 보고를 하고 그리고 바로 미국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북한 얘기를 정확히 듣고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정확하게 듣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거기서 메시지를 받아서 또 미국으로 가서 북한의 뜻이 어떤 건지 전달해서 북한과 미국을 동시에 테이블에 앉히도록 하는 우리의 네. 역할. 이게 이른바 한반도 운전자론인 것인데요. 예, 그렇죠.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친서의 내용에 대해서 뭐가 들어갔을까 이제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 아마도 구구절절 담기진 않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 그렇죠. 네. 메시지가 뭐가 될 거냐. 네. 아마 이제 올림픽 덕분에 잘 치렀다. 뭐 네. 이런 정도 얘기고 이 기회에 남북관계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한반도 정세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남북이 힘을 모으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메시지가 나올 거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김정은 위원장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 활동을 쭉 보면 그러니까 이 정상국가로 취급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하면 미치광이 로켓맨 네. 뭐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로켓맨. 때문에 예,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왕따국가 뭐 이렇게 해서 평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국가 대 국가 그러니까 정상국가로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나라는 것을 보고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특사단의 임무일 것 같은데 그 유훈 통치 말씀하셨는데 네. 선대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위원장은 네. 여건만 갖춰지면은 비핵화한다. 네. 이게 그 그분들의 그렇죠. 뜻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조선반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다. 이런 네. 정도의 메시지만 나오면 네. 땡큐다. 이렇게 그렇죠.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네. 그 김정은 위원장이나 그 북한 인사들은 비핵화의 비음만 나와도 경기를 발끈 발끈했었죠. 그런데 사실은 저는 주장했죠. 이번 그 오늘과 내일 이어지는 이제 대북 특사,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바로 또 이제 미국으로 날아가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은 저는 이제 완전히 코너에 몰린 상황이에요. 그렇죠. 올해는 경제를 살려야 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올해가 이른바 북한 정권 그렇죠. 창립. 70주년. 70주년이 네. 되는 해기 때문에 뭔가 성과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예를 들면 핵만 가지고 어떻게 주민을 그렇죠. 통치를 해요. 네. 이제 핵을 가지고 내부 단합을 결속시켰고 자 이제 뭐 미제에 우린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갖췄다. 핵무력 완성. 그럼 올해는 뭔가 먹고 사는 문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통치를 해야 되는 인물이기 네. 때문에. 근데 제가 김정은보다 늘 더 불안한 거는 이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아. 왜냐하면 이분도 또한 이제 정말 럭비공이기는 마찬가지여서. 더 큰 단추 가지고 계신 분이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겪어온 미국의 지도자와는 완전 다른 캐릭터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국내 문제로 힘들어질 때 미국이 항상 외부를 치는 이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불안불안했는데 이게 북핵 문제, 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하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트럼프가 톤다운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 밤새도 제가 깜짝 놀랄 메시지가 하나 나온 게 네. 이 김정은 위원장과 이 만나서 대화할 용의가 있다. 네. 필요하다면 이런 얘기를 뭐 해요. 농담인지 아닌지. 맥락을 보면 농담이라는 얘기가 네. 그러니까 늘 네. 그렇게 되잖아요. 네. 예를 들면 예전에 처음에 그 당선자 시절 네. 이전부터 네. 같이 햄버거를 먹을 수 있다. 그렇죠. 농담인지 아닌지. 근데 그걸 네.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어쨌든 만날 수 있다는 거냐 네. 그렇다는 거고 햄버거는 꼭 먹겠다는 거냐 뭘 먹든 뭐 이제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절반의 진실이 숨어 그렇죠. 있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지금 제일 약점이 대통령답지 못 하다는 예. 것이고 대통령 다음에 핵심 정점은 외교가 있는 건데 이 외교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가가 트럼프한테는 사실 과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미 관계를 잘 풀어서 이를테면은 하나의 성과를 만든다면 11월 있을 중간 선거에도 자신한테 굉장히 도움이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관리하는 이 상황, 이 상황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이게 성과가 귀결된다면 나는 좋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발언 중에 이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남북이 다시
대화를 하게 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 덕분이다. 네, 맞아요. 내 덕분. 아, 네. 바로 받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처럼 좋아했어요. 바로 받아서 맞아요. 내 덕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판을 아주 잘 깔아주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하려고 안 하는데 이 대의와 명분을 주잖아요. 평화 안정에 그렇죠. 기여하자는데 여기서 안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판을 깔아주니까 마지못해 하는 척 하지만 성과는 또 가져가고 그러니까 미국이 대국다운 깔때기를 꽂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바로 김용민 MC한테 적용하는 표현인데요. 근데 북한이 이제 경제 문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굉장히 그렇죠. 그 국제사회가 다 지금 그 뭐야 대북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이 그래서 예.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운영되는 나라도 거의 없거든요. 북한이 그렇습니다. 유일하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에 이제 원래 노동당밖에 없는데 당이 두 개다. 아, 뭐냐면 장마당. 장마당. 노동당보다 장마당이다. 아, 이제 이런 얘기가 나가 심각하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암거래 이런 것도 굉장히 네. 많고 왜냐면 먹고 사는 문제 한국이 잘 사는 거 다 알거든요. 네. 그렇기 그만큼 때문에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사유화를 중국식으로 허용을 하고 있고요. 땅과 네. 관련해서도 그렇고 북한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전환점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으로서는 그 핵을 만드는 이유도 체제 유지를 보장해달라. 그렇죠. 이 차원에서 하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네. 만약에 이제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고 북미 수교까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경제 제재가 풀리면은 북한으로서는 이제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정권의 위해만 확실히 보장된다면. 근데 네. 이제 항상 북한이 못 믿는 게 3대 세습 왕조 국가다 보니까 네. 이 민주주의 국가는 계속 정권이 바뀐단 말이에요. 맞아요. 정권 재창출도 되고 교체도 되고 그러니까 전임 정부의 대통령과 한 약속을 어떻게 믿느냐인데 네. 그게 이제 저는 정점이 이제 북미 간의 평화협정 체결이라고 보고요. 네. 지금 휴전협정은 우리 대한민국이 빠져 있잖아요. 네. 맞아요. 당연히 들어가야 아니에요. 되잖아요. 네. 당사국이. 예. 평화협정 체제가 다국 간에 이제 확증이 된다면 김정은은 좀 이 경제 회복의 일로 매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예, 네. 자신의 어떤 입지를 위해서라도요. 네. 자, 최영일 평론가님, 그 네. 부산에서 말도 많고 철도 많았던 네네네. LCT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이게 산재 사고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 이게 먼저 두 가지로 짚어드리면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8명이 사상, 사망자 4분이 남은 안타까운 네. 사고고 또 하청 문제 터져 나왔고 네. 안전 불감증 터져 나왔는데 이게 포스코 건설이 시공사예요. 근데 포스코는 올 초에 포항제철에서 4분이 질식사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때 재발 대책 얘기했는데 또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지금 뭐 하태경 의원 등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의혹 주장들이 지역구죠. 예, 네. 이 앵커 4개가 빠져 있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뭐 고의로 했을 가능성은 희박한데 공사 현장에서 안전이 소홀히 관리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 축. 네. 이게 한 축인데 여기서 이 사고 때문에 다시 재조명 받게 된 게 LCT예요. LCT는 해운대 이 지역에 지어질 수 있었던 것이냐. 예. 원래는 안 되는 거였는데 네. 상당히 무리한 추진이 됐어요. 그런 얘기가 많이 그럼 LCT에 관련된 정관계의 비리 의혹은 무엇이냐. 아. 지금 이영복 회장은 수감 중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적어도 이게 어마어마한 돈을 횡령 착복을 한 것으로 이제 혐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예. 이 다수의 돈이 최소한 수억 원이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뿌려졌다. 아. 그렇지 않으면 인허가를 딸 수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입을 이 문제에 다물고 대해서 있으니까. 일이 커지고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이게 제2의 성완종 사태일 수 있는데 훨씬 더 큰 사건일 수 있다. 네. 이건 진행 중인 사건이다. 이용복이 너무 입이 무거워서 그러니까 안 분다. 입이 무거워서 안 불더라도 네. 뇌물 준 사람들 보면요. 네. 네. 장부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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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한테 줬는지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예. 예. 딴 얘기 할까봐. 예. 그렇죠. 아니, 그 돈 그냥, 공돈을 그냥 준 게 어디 있어요. 서로 증거를 갖고 있어야죠. 그렇죠. 예. 못 믿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어쨌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이 재차, 삼차 강조해도 이것은 지금 현재 너무 많은 사고가 나고 있는데 이 하청 구조의 문제가 크다라고 계속 보여지고 네. 원청의 책임을 좀 강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LCT는 묘한 게 또 네. 아마 오버랩 되시는 게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현직 당시에 네. 탄핵 바람이 확 불어오자 갑자기 LCT 고강도 수사하라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면서 네. 아, 이 LCT로 덮으려나 보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생각을 하게 했어요. 검찰발로. 그런데 뚜껑을 열다 보니까 당시에 여당인 이제 새누리당 쪽이 좀 이제 유리하지가 않고 불리하게 네. 흐르는 기류 때문에 네. 유야무야 되다가 이제 탄핵 정국으로 흘러왔던 정황이죠. 네. 네. 그쯤 됐으면은 뭘 물을 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개헌으로 한번 하려다가 예. 안 되고 예. 태블릿에 이제 밀렸고 네. 두 번째로 NCT로 좀 해보려고 그러다가 촛불에 밀렸던 네. 그런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의 문자가 또 많이 도착했습니다. 샵 1035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데 6548님 게스트 말을 중간에 네. 끊고 자기 말을 더 많이 하는 아니요 말을 안 시키셨었어요. 말을 끊는 건 저희는 아니고. 보통 옹알이 하다가 지금 옹알로 옹줄옹줄 하다가 예. 아니 또 게스트 중에 어떤 분은 맞아요. 오늘 봉도사가 다 말하고 나는 말을 거의 안 했는데 네. 그래도 출연료는 그렇죠 그렇죠 아, 이런 분도 있었어요. 아, 집에 가면서 날로 먹었네요 그러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문호동 유인들 아니 오신 것도 노동이니까 예. 근데 이제 뭐 저는 게스트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면서 네. 최고입니다. 치아의 말씀을 최고. 하셨는데 네. 그럼요. 네. 네, 제가 무식해가지고 예, 아유, 아는 게 없어서 예, 예, 많이 듣는 겁니다. 예. 한미진님 각 코너 코너가 흘려들을 게 없는 정치시죠. 네, 월요일 코너도 정말 여러분들 주의 깊게 들으시면은 이 시사 박사가 된 거예요. 네. 예, 예. 자, 그래요. LCT 문제 계속 이야기할 텐데 네. 자, 그렇다면 이용복 회장 계속 입을 닫고 있는 상황이고 그 진상 규명은 어려운 겁니까? 쉽진 않죠. 쉽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오늘 보도를 보시면 사고 소식에 대한 이야기가 쭉 있고 예. 그다음에 이어서 한두 시간 전에 이제 박범계 발 LCT 재수사 요구 건물 네. 이런 예. 기사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 네. 지금 이제 우선 여당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애초에는 여야가 다 걸릴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맞아요. 지금 부산 해운대 LCT가 있고 서울에도 지금 LCT 추진 중인 지역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정치권은 지금 불안에 떠는 분들이 여야 망라에서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초대형 비리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 특검을 하려다가 유야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특검 사안급이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네. 덮을 수는 없다. 어찌 보면 이게 산재사고라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면서 산재사고에 대한 문제제기가 한 번 더 환기가 됐고 또 하나는 그래서 LCT는 어떻게 되고 있는데 국민적 관심이 촉발됐다고 볼 수 있어서 LCT에 대한 특검 요구까지 흘러갈 것으로 전 전망을 해봅니다. 예. 자, 여기서도 네. 빠져서는 안 될 논점이 네. 하청업체 근로자들. 그럼요. 또 희생의 또.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이날이 포스코 건설 새로운 사장이 취임한 날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취임식에서 맞아요. 가장 강조한 내용이 뭐냐면 건설 현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현장의 안전이다라는 말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 사고가 난 거예요. 예. 당일날. 그러니까 뭐 제대로 포스코가 체면을 구기기도 했고 하청의 구조가 어려운 일, 힘든 일, 지저분한 일, 그리고 쉬는 날, 출근 안 그렇죠. 하는 날 해야 특근. 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하청업체에 덤핑으로 염가에 몰아주는 이런 구조이잖아요.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항상 조선소에서 나는 사고, 우리가 크레인 사고 이런 것들 보시면 계속. 항상 여기 최대 공약수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그 안전과 생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원하청의 관계가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근데 이게 막 그 사회면에서는 뜨겁게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핫하게 얘기가 되지만 정작 네. 국회로 가면 이게 논의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임시국회에서 자꾸 뭐 정치적인 이슈로 평가르기 하다 뭐 안 해 이게 아니라 이런 민생 현안을 제일 먼저 좀 챙겨서 처리해야 된다. 그 유야무야 되는 이유는 네. 뭐 받아먹은 분들이 계시니까 또 이렇게 유야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일부 분명히 있고요. 예, 또 예. 이제 현장 상황에 대한 이제 불감증이 저는 의원들에게도 분명히 있다고 그렇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이 뭐 노동 해보신 분들이 몇 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네. 다만 이제 지역구의 문제가 있어 먼저 뛰어가고 이 참사 화재 참사 났을 때도. 예. 사진 찍기 바쁜 분들이라 예. 이런 문제는 좀 내용을 파악을 하는 게 네. 출발점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봅니다. 자, 3부에서 오겠습니다. 영영영영영 김용민의 정치 쇼! 네, 3부로 넘어왔습니다. 예.
자, 샵 1035. 여러분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박효진님, 손 한번 흔들어주시면 안 되나요? 그 체인지업. 예. 페북 라이브를 보고 네. 있어요. 근데 저게 이게 유료 서비스인데 어떡하지? 아유, 오늘은 방출하세요. 오늘은 무료 네. 오늘은 방출. 예.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 방송 보시는 분들. 아, 반갑습니다. 앞으로 많이 또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지선님, 첫날인데 진행이 너무 좋네요. 방성민님, 진짜 매끄러운 진행 좋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시대 트렌드가 아닙니다. 아, 이게 그래요? 80년대, 90년대는 매끄러운 진행이 네. 호평을 받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칠어야 합니다. 오히려. 막 자르고 들이대고. 싸우고. 예, 네. 그렇습니다. 공도사님은 껄끄러운 진행이었나요? 저기 프랑스, 벨기에 가보니까 말이죠. 네. 텔레비전 보니까 토론 프로에서 네. 막 싸우다가 주먹 다짐을 하고. 아, 맞아요. 아, 최근에 러시아에서도 있었잖아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멱살 잡고 물 뿌리고 예. 아침 드라마. 그래도 참 요즘 트렌드를 잘 네. 맞추는 네. 게 아침 드라마인 것 같아요. 아, 저희도 네네. 한번 뿌릴까요? 아, 아침 드라마. 아침 드라마는 네. 보면은 저 이제 그 그렇죠 그렇죠 저 김치 김치싸대기 김치로 이제 따기로 때리는 예. 아유 그건 김장철에 네. 저는 여름에 물 좀 갖고 부족했네요. 올게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 김정수님도 토실 DJ님 말을 안 끊어서 좋습니다. 조만간 끊을 것 같은데. 예. 아 저희는 항상 오늘만 봐주시는 네. 거죠. 네. 출연료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아, 게스트 분들 예. 아주 훌륭한 게스트 예. 세 분 모시고 이거 읽어주세요 표성은요 예. 용디 그러니까 저를 말하시는 예. 것 같은데 용민 DJ는 게스트를 존중해주는 따뜻한 DJ인 것 같아요 청취율 1등 가자 가자 네, 예. 가자 네 가겠습니다 자 우리 최영일 평론가 장윤선 네. 기자 박연미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박연미 기자님은 네 영미 뭐 영미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한 끗 차이인데 저는 연미? 항공권도 못 받아 아, 카페도 공짜도 없어 아니요. 제가 오타라고 아버지 그때 눈이 잠깐 안 좋아서 원래 영미였다 아. 네. 근데 어디서 그런 근데 그 친구들이 뭐 이거 논외 얘기인데 네. 참 구수한 게 90년대생들인데 네. 이름이 경혜 영미 이렇잖아요 아, 그렇죠. 요즘에 은정. 그렇게 안 짓는단 네. 말이에요 이름은 뭐, 윤서 뭐 제가 네. 그 집 얘기 취재를 좀 했는데 아, 예, 예. 그 김현권 의원 있잖아요 네. 민주당에 네네네. 김현권 의원이 이제 그 비례대표지만 예. 경상북도에서 농사지 예. 의성 사람이죠 아, 그래요? 의성 사람이에요 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뭐 학생 운동하고 막 이렇게 마음이 피폐해져서 내려갔잖아요 네. 고향에 가서 농사짓겠다고 내려갔는데 그때 그 김은정 선수 내가 거기서 네. 전빵을 하고 있었대요 아. 그래서 맨날 그 집에 가서 네. 그 같이 예, 막걸리 먹고 뭐 이러면서 농사짓는 것도 배우고 아. 뭐 이래서 그 김은정 역시. 선수가 3살, 4살, 2살인가 뭐 이때부터 봤대요. 아. 근데 어느 날 봤더니 동네 아저씨는 국회의원이 돼 있고 동네 꼬마는 국가대표 선수가 돼 있네요. 그래서 좋아요. 지난 토요일 날 네. 동네 마을 잔치 했어요. 그지? 막걸리 엄청 먹었대요. 아, 너무 멋진 멋지고 그런 네, 재밌죠. 네. 의상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익 광고를 하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농민의 활동 굉장히 엄청나게 열심히 하셨다고 적극적으로 그러더라고요. 하신다. 그래서 네. 저는 어쨌든 그 친구들이 90년대생이지만 그러니까 그 농민, 농촌 문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푸근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유, 재밌죠. 컬링 네. 이야기만 하면 우리가 마음이 훈훈해지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마음 따뜻해지죠. 그래요. 네. 우리 각박한 사회에 우리 컬링 선수들이 얼마나 큰 희망을 위로와 줬는지. 희망과 기쁨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이 지방선거 100일 남겨둔 시점입니까? 맞아요. D-100. 6월 13일부터 100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도 나가셨잖아요. 아, 그러네, 그러네. 네. 네. 남의 먼 나라 얘기가 아니군요. 아, 누구셨는데? 성함이 잘 기억이 안 나요. 누구셨더라? 아니, 우리. 비슷한데? 네, 김용민 MC는 정치기초의 네. 시작부터 계속 해오신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아, 네. 아, 저는 뭐. 그렇죠. 네. 어제도 방송하고. 아, 그러죠. 네. 네. 자, 이 100일 남겨놨는데, 네. 아무래도 이번 지방선거가 다음 총선 또 다음 대선과 크게 결부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몇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보면 지방선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몇몇 주목되는 인물들에만 관심이 있고 누가 나오든 투표하겠다
했다고 하는 분들은 한 60%대 그리고 실제 투표율은 한 50%대에 그쳤었거든요. 민선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95년 이후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투표하겠다 90%가 넘어요. 왜 투표를 해야 될까 생각해보면 촛불혁명부터 지난 대선까지를 저는 세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촛불혁명의 완성 혹은 또 그 과정에 그 지난 대선까지 있었다고 하면 그거는 빼고 촛불 이후에 첫 번째 전국선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번 선거에서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화할까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동안 우리 딱 선거 끝나면 한쪽은 빨간색 한쪽은 파란색 쫙 동서가 분열됐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번에 과연 그럴까? 저는 지역주의가 깨지는 모습이 나타날 거다. 특히 이제 영남권에서 TK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PK에서는 상당하게 달라질 거다. 특히 이제 부산 경남지사 후보로 나오는 선거. 경남 선거는 네. 김경수 의원 정말 관전 포인트죠. 네. 김경수 의원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인터뷰하자고 계속 했더니 이거 결정하면 좀 해달라고 그래서 3월 안에 결정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이 나오면은 뭐 그렇죠. 이미 마음이 그렇죠. 결정한 사안 하겠다가 아니고 기다려달라. 그 되게 그 힘들 거예요. 어렵게 국회의원 됐기 때문에 그렇죠. 국회의원 하기도 되게 힘든데 이걸 또 내려놓고 당의 요구 또 시민의 요구로 또 경남지사 출마해야 된다는 게 본인으로서는 부담일 텐데 그래도 또 가네요 이분이. 제가 보기엔 갈 것 같아요. 예.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남지사로 나가는 것은 어떻겠냐 이런 얘기가 민주당 안에서 있었죠. 아니 민주당 안에서가 아니라 그걸 부탁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김경수 의원 쪽에서. 아, 예, 근데 박원순 시장 쪽에. 예, 그랬는데 그것을 좀 어렵겠다고 한 것 같고요. 박원순 시장은 아마 서울에서 출마를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다시 지역주의는 꼭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호남 지역도 민주당이 다 하는 그러니까 물론 지지율이 굉장히 높지만 민평당하고 어떻게 경쟁을 할지 이것도 지켜볼 만한 중요한 관전 포인트이고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될까.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정당 지지율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굉장히 앞서고 있거든요. 예. 50% 뭐 지난 조사 조금 떨어져서 49.몇% 했으니까 그래도 한 정당이 근 50%를 그 점유하고 있다는 거는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자, 안철수 전 대표는 서울시장에 도전하는가. 네. 지금 바른미래당이 이번 지방선거로 뭔가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지금 모멘텀이 안 생겼으니까. 예. 수권 보수로서 네. 그렇죠. 위상을 구축해야 해요. 그리고 또는 지금 이제 극중주의는 약간 중도 보수로 넘어간 것 같아요. 이미 개혁이라는 말을 달지만 그렇죠. 개혁 보수로 넘어갔는데 과연 지금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의 이제 어떤 연대설 이런 걸 이제 확인해 볼 그렇죠. 필요가 있겠네요. 또 하나는 저는 이게 중요해요.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이 8군데인데 예, 예. 보통 10군데가 넘으면 미니 총선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번에 8군데지만 미니 총선이라고 부르는 것이 전국에 고루 분포돼 있어요. 네. 주요한 민심을 지역에. 확인할 수 그래서 민심의 파라미터가 될 수 있어서 호남도 있고 영남도 있고 호남, 수도권도 있고 영남은 TK, PK, 수도권 서울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충청권도 있고요. 예. 그래서 아주 재밌는 국회의원 재보선이 그렇습니다. 겹쳐지기 때문에 선거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다채로운 민심이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재미있는 얘기 들었는데 안철수 대표의 경우 그 유럽 갔다가 왔거든요. 아, 네덜란드에서 왔나요? 예, 왔어요. 왔어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기자들이 출마할 거냐고 물으니까 뭐 그 얘기는 즉답은 피하면서 앞으로 그동안 평창올림픽 때문에 바른미래당 모습 잘 못 보여드렸는데 이제부터 시작이다. 열심히 보여드리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 장면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은 다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할 거라고 알고 있는데 본인만 아니라고 참 저런 게 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던데 뭐 출마를 하겠죠. 할 수밖에 없고요. 아마 당에서도 그 출마를 기정사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원내수석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나온다.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출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출마를 할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를 안 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서울시장에 나가려고. 서울시장을 이제 지금 아마 그 당 뭐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의 이제 선거 지방선거를 주도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아마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래야만 또 그 수도권에서 자유한국당하고 사실 보수 적자 경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일정 정도 점유를 하려면 안철수 후보가 나와야 된다라는 건데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과 함께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연대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무공천 연대를 할 거다라고 봅니다. 할 거다. 후보를 내지 않을 거예요. 후보 없어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예. 황교안
전 총리 뭐 이런 분들이 거론되긴 하는데 그렇죠. 그거는 홍준표 대표가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아 하는 거 같고 내키하지 않는 네. 그리고 사실은 그 다 뭐 안 하겠다는 입장을 다 밝혔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이를테면 다음 총선을 앞두고 정계 개편을 해야 될 텐데 결과적으로는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승산이 있다고 예. 볼 거고 예. 그러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은 물론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범보수를 묶어야 파워가 생긴다고 생각해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계속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네. 바른미래당으로서는 자유한국당하고 뭐 연합한다 하면은 아무래도 네. 자유한국당이 큰 당이니까 네. 거기 이제 말하자면 그렇죠. 휘슬려 들어간다라고 걱정이 그렇죠. 돼서 직접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정당이 보수의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지방선거가 끝이 아니고 주방선거 이후에 새로운 보수 정당의 노선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네들은 끝까지 가겠다라고 네. 하지만 서울 경기에서는 아마도 무공천 연대를 할 가능성이 높죠. 오늘 그렇죠. 지금 이 자리에 네. 김성태 원내대표가 잠깐 나오셨어요. 나 정말요? 네, 한번 인사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권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북한 체제 선정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실질적인 협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이 여러 분야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아유, 아니,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들어가시죠. 아유, 네네. 아니 눈을 감고 들었더니 네. 지금 정말 왔다 가신 거죠. 네. 오. 눈을 감고 부끄러워서 눈을 감고 들었는데 현대무사 네. 언제 연습하는지 궁금해요. 아니, 오가면서 이제 라디오 저산에서? 출연자들은 말이죠. 네. 이런 걸로 옵션을 만들어야. 네, 합니다. 진짜 늘 알고 있었는데 네. 이 성실함과 노력은 네. 개미하고 붙어도 밀리지 않는다. 네. 거의 개미급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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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항상 네. 나가보면 새벽 방송 끝나고 뭔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뭔가 그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야. 그 성실하면 김용민. 개미용민. 아, 성실 김용민 선생. 아, 그만. 문재인 겪고 하나 저도 어떻게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예. 뭐라도 해야지. 성대모사가 블루오션입니다. 예. 자, 그래. 김성태 성대모사 모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네. 이제 이런 그 마음가짐으로 하시면 네, 어떤 됩니다. 마음가짐? 이제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가서 힘 주실 때 문재인 정권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북한 체제의 선전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이렇게 그런 아니, 갑자기 그분이 그 모자 있잖아요 네. 귀까지 내려오는 모자 쓰고 통일대교에서 쓰다가 서 있는 장면이 확 지나가는 네, 아니, 워낙 그 친숙한 분입니다 네. 김성태 의원 제발 나와 네. 이런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짧게 지방선거 이슈 정리하면서 이번 선거 세 분 돌아가면서 당별로 방역단체장 몇 석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한번 더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예. 현재 구도에서 예. 지난 2014년 이제 지방선거 결과가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예. 물론 사퇴한 분들이 있습니다. 당장 내일 지방선거가 있을 한다. 경우. 그러면 예. 지금 9+알파가 여당 민주당의 목표인데 저는 두 석쯤 더 늘 것이다. 아. 방역이 17개거든요. 예. 지금 9에서 11로 늘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이기 때문에 도전자인데 수성 전략이에요. 6개 권역을 지키자. 근데 그중에서 경남지사 사퇴하셨잖아요. 네. 바로 홍준표 대표가. 네. 요거 지키자. 그다음에 대구시장 지키자. 네. 근데 이건 너무 좀 쉬운 목표인데 경남지사도 쉽지가 않다. 이런 기류기 때문에 저는 6에서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다. 경기도도 불안 지역이죠. 이재명 시장 사직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6-알파가 될 가능성이 크다. 6-알파. 박연미 기자. 근데 저는 뭐 한 10대 7 정도 그리고 승부가 결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지지율이 않죠. 높지만 항상 역대 선거를 보면 선거가 다가오면 그래도 보수와 진보가 팽팽하게 나눠지고 과거에 세월호 사고 당시 때 그때 선거 결과를 보시면 아 이거는 누가 봐도 야당이 이기는 판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선거 결과는 달랐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정권 초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 있죠. 허니문 피어리드라고 해가지고 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저는 관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봐요. 해서 다만 10대 7 정도로 돼서 뭐 10석, 7석 정도 가져갈 걸로 보고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있게 본 건 경남. 경남지사 선거인데 지금 현직 대통령의 고향 거제 네. 그리고 제1야당 대표의 고향이 창녕인가요? 창녕이에요. 그 거제와 창녕 출신의 이
양쪽에서 이 팽팽하게 겨루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이번에 이 구도가 정말 이 빨간색에서 파란색 뭐 이렇게 지역 구도가 깨져버린다면 저는 선거사에 남을 역사가 되지 않을까. 이야, 청년 출신이 많네요. 홍준표 대표도 그러네요. 있고요. 그렇죠.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박영선 의원도 그렇죠. 되게 많죠. 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그 야당,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왔거든요. 1년이기 때문에 중간 심판, 평가. 예, 중간 평가하겠다 심판론을 들고 나왔는데 지금 큰 틀에서 보면 누가 심판 대상이 될 건가? 네, 무엇을 심판? 무엇을 심? 그렇죠. 무엇을 심판하고 누가 심판 대상이 될까? 그리고 90%의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시민들이 누구에게 표를 던지려고 할 것인가?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 그 견적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 민주당은 지금 9 플러스 알파,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은 6 플러스 알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울 민주당의 경우에는 서울, 광주,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그리고 이낙연 지사 빠진 전남 지사, 그다음에 이제 선거법 재판 걸림 대전시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다가 이제 경남 지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경기, 인천, 대구, 경북, 부산, 울산 이렇게 여섯 군데 얘기하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지사, 그다음에 부산시장도 만약에 이제 김영춘 장관이 출마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좋게 보는 데서는 민주당에게 우호적인 여론조사 기관 같은 경우에는 11 플러스 알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죠. 민주당이 그렇죠. 지금 상황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고 정권 차원에서 큰 문제가 없고 남북 관계가 확 풀리면 그러면 선거 결과는 그 심판의 대상이 누가 될지는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대체로 민주당 압승으로 다들 예견을 하시네요. 지금보다는 구도가 더 기울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이 좀 분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색깔론이나 뭐 주사파나 뭐 이게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새로운 전략을 보수에 새로운 전략을 좀 세워야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예전에 하던 것을 그대로 읊는다면 이게 선거에서 승산이 없다. 빨리 전략을 바꾸시라. 네. 예, 빨리 유행 바꾸시라. 문재인 정권이 뭐 정권 탓하기보다는 조금 부드럽게 부드럽게 하셔야 되고요. 부드럽게 컨텐츠 촌스러워. 심판을 봤는데 너무 잘했어. 막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4월 6일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또 이 태극기 집회 막 열리고 이제 막 뭐 또 불지르고 막 이러면은 이 보수 진보가 쫙 갈리는 것 같지만 거기 그런 모습에 동조하는 국민은 다수가 아니다. 이거 알아야 되는데 그 평창 와서 그렇게 막 한 것도 굉장히 여론이 안 좋더라고요. 잔치집에 가서 그게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강원도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뭐 평양 올림픽이다 이런 표현 했었죠. 사실은 그분들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인데 신중한 정치 세력이 지방선거에서 덕을 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문자 또 많이 왔는데요.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자, 여러분들 의견 보겠습니다. 1128번 쓰시는 분. 3명의 게스트들을 적응력 갑. 아유, 지난 진행자를 단수가 잊어버리는 한 주말 사이에 이제 친봉파에서 친용파로 연절하는 저희는 바로 청산하거든요. 저희는 또 Y세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김태원님 김용민의 정치쇼 대박 가자라고 하셨고요.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하는데 방송 듣고 나가려고 약속을 미뤘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113번님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자, 지금 그 철강 문제 때문에 백악관이 쪼개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어제부터 나오고 있는데 박연미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 폭탄 선언을 한 셈인데 모든 수입산 철강의 25% 그리고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관심이 됐던 거는 다른 우방들은 뺐는데 우리를 거기 포함시켜서 캐나다, 일본 다 빠지고 이게 그렇죠. 아니 우리만. 처음에 세 가지였어요. 네. 미국 상무부가 처음에 보고했을 때 대통령한테 골라라 했던 세 가지 아니 하나는 그 모든 철강 수출국에 현재와 같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안하고 두 번째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게 한국이나 중국 등 12개 주요 수출국에
53%의 관세를 물리는 안. 만약에 이게 됐으면 우린 정말 큰일 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국가별 수출액을 전년에 63%로 제한하는 안. 그 세 가지였어요. 예, 그런데 예. 두 번째,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들어가고 왜 일본, 멕시코, 대만 등등은 빠졌느냐. 그리고 제일 철강 수출국인 캐나다는 빼고 왜 우리는 넣었느냐를 두고 미국 정부가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한 대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저 보수 언론과 또 자유한국당은 이게 북한하고 가까워지는 우리가 밑보여서 그렇다. 교류에 대한 보복이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했죠. 이 전제 자체가 틀린 게 그러면 우리가 북한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평창에 부르지도 않고 계속 안 놀아요. 그랬으면 철강 관세를 부과 안 했을까요? 그 지금 다른 나라 그 북한과 계속 사이 안 좋게 지내고 있는 모든 나라에 다 일괄적으로 철강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제 자체가 틀렸고요. 예.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아전인수격인 해석인 거고 백악관에서도 그런데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이 이런 식으로 하면 1930년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 세계 경제 공황 때. 그렇죠. 그렇죠.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이제 관세를 물려요. 그러니까 너희가 10% 그럼 우린 20%. 야, 20 받고 30 올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 세계 교역량이 일시적으로 3분의 1로 줄어든 시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세를 물리면 우리나라에 세금 들어오고 자국 산업이 번성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게 100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걸 이제 원재료 값이 비싸지니까 그 나라 국민들이 150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무역 제재 비용이라는 건데 자국민한테 비용으로서 전가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뭐 전직 대통령들의 비판도 굉장히 거센 상황이고요. 미국의 전직 대통령. 그렇죠. 그리고 백악관 내에서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 지금 각자 검찰 조사 준비하느라고 지금 변호사랑 딥토크 하시느라고 바쁘시고요. 이번 조치에 대해서 그 게리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이 발표가 나오기 전에 알고 봤더니 대통령한테 이건 정말 반대한다. 일부 과도하게 수출 물량이 많은 국가에 선별적으로 관세를 물리는 건 찬성하지만 이건 무역 전쟁이 될 수 있고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할 거면 난 관두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뒤늦게 알려졌어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선별적 관세를 안 하게 된 게 최악의 경우를 막았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마이웨이예요. 마이웨이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도 두 가지 안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한 가지는 이게 그 무차별적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총을 쏘고 있으니 나서지 말자. 괜히 밉보이지 말자. 이 안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래도 지금 세계무역기구나 IMF까지 나서서 미국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국제기구가 일개 국가의 정책이 이렇게 감나라 뱃나라 하지 않는데 상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라서 일각에서는 아 우리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압박하는 이 대열에 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내 의견이 갈리는데 사실 북미 관계 이런 거 고려하면 우리가 여기 끼긴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간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뭐 하늘을 찌른다면은 이게 논란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백악관 내부가 갈릴 일도 없을 것이고 그렇죠. 또 이제 시민들 특히 그 10대들이 이제 제발 총기 규제하자 이러면서 백악관 앞에서 시위할 일도 없을 것이고 고등학생들이 지금 연대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런 상황 플로리다 총기 난사 등 이 계속 이어지는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서 규제를 하지 않겠다 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이 미국 총기 협회로부터 얼마를 받아먹은 것이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들고 나왔어요. 근데 이게 민심이 흉흉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근데 거기에 보시면 러시아 스캔들 계속 좀 악화되고 있는데 이건 정치적 이슈고 지금 관세라든가 무역 통상 전쟁은 이게 좀 경제 문제다 보니까 미국인 내부에서는 이게 우리한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계산하고 있는 과정인데 총기는 미국 내부의 문제고 아이들이 지금 죽어나가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 지금 이 시간에 오스카상 수상식 하고 있는데요. 미국 아카데미상. 미투 열풍이 쫙 있는데 10대 고등학생들은 미 넥스트예요. 미투는 나도 당했다는데 미 넥스트는 다음엔 내가 총 맞을 거야. 미 넥스트거든요. 이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게 바람이 만만치 않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말을 슉 바꿨어요. 내가 이제 나설 때가 됐다. 총기 규제하겠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규제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급선회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 내 여론이 또 고등학생들의 여론이 학부모, 교사를 포함해서 바뀐 것 같은데 일전에는
총기 규제 안 해도 돼. 교사에게 무장시키면 되잖아. 그리고 총기 그 난사범이 들어오면 개인의 문제로 몰았죠. 심리적인 문제로 개인적인 탈. 근데 개인적인 이걸로 만들어본 말입니다. 예. 막을 수 없다는 걸 이제 깨달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아, 참 이 총기 이게 무서워서 학교를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요. 총기가 저렇게 난사되면 이제 어떤 무서운데. 상황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일 발생하면 말이죠. 뭐 이렇게 우리 미국의 10대들처럼 네. 총기 규제하자. 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동안은 정상이죠, 정상. 미국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아, 왜 바보같이 총 맞냐. 너도 총을 하나 더 사라. 어? 갖고 다니면은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는가. 예, 예. 아, 총기 들고 결혼식도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아, 통일교. 총, 네. 네. 근데 심지어 총을 만드는 회사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일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 청취자 문자가 1000개가 돌파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야, 예, 예. 온 가족이 지금 보내고 계신 거 아니에요? 다른 그렇습니다. 이름으로? 혹시 출마 예정은 아니신 거죠? 아, 예, 저는 네. 이제 정치는 재생에서 끝났습니다. 예. 어, 박연미 기자 중심으로 방송했으면 좋겠다는 어. 우리 박연미 기자님 방금 문자를 날리셨어요. 아, 네. 네. 전문전에 아니 바쁜 방송 중에 방송 중에 문자를 보냈어요. 네. 예. 자 김미경님 팟캐스트로도 들을 수 있는 거죠. 앞부분 놓쳤거든요. 그럼요 아.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SBS 김용민의 정치 쇼. 이거 검색하시면 되고요. 정치쇼 MC 걱정했는데 김용민 신의 한수. 아이고 세상에. 아유. 3587번. 예. 제 아내가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예, 농담입니다. 예. 자, 김용민 DJ님은 애칭을 뭘로 하죠? 용도사 용디? 예. 민디? 용디. 민디 아, 용디. 용디. 용디 좋네요. 용디 귀엽다. 김엄마. 예, 예. 용디. 용미도 있습니다. 민디. 용미. 아 용미. 아까 오프닝 예.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용미 예. 좋다. 예. 예, 용디 용미. 자 청취자 여러분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 평론가 장윤선 기자 네. 박연미 기자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3부 이어서 4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청취해 주실 거지 용용용용용. 김용민의 정치 쇼 4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1부에 예, 김어준 정봉주 두 분이 나오셨고 3부, 2부, 3부에서는 우리 최영일, 장윤선, 박연미 기자와 함께 주진우 기자도 나왔었고요. 자, 4부에서도 오늘 최고의 게스트 모셨습니다. 아, 김용민의 정치쇼 첫 방송을 위해서 높고 높은 여의도에서 축하 사절단으로 와주신 두 분입니다. 바로 요즘 여의도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존재감이 아주 우뚝 서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축하. 아, 김용민 화이팅. 감사합니다. 박 의원님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필사로 대박을 터뜨리셨습니다. 초대박. 예, MB의 롯데 특혜 의혹 잡아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첫 방송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 두 분은 제가 참 아, 뭐 여러 가지로 참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들이고 네.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 중에 또 우리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계십니다. 뿜을 뻔했네. 뿜을 뻔했네. 아, 박뿜계 의원님이 뿜으실 뻔했습니까? 김성태 대표님이 괜찮았었죠. 예. 괜찮았었었었죠. 네. 제 성대모사 한 거 들어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듣고 싶네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북한 체제의 선전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실질적인 협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사실이 여러 분야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가까이서. 예. 오, 멋지십니다. 야. 역시 명불허전.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이게 오늘 첫 방송 다들 축하하러 오셔서 또 놓치지 않은 얘기들도 하시고 가시는 것 같은데 네. 저 축하하러 온 거 아니에요. 어, 왜요? 떼인 돈 받으러 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제 예전에 한번 변론을 해주셨는데 어. 예, 아주 귀한 변론을 해주셔가지고 아, 무료 변론 예 그렇습니다 뭐 여러 좀 어. 힘들었던 시기에 말하는 어. 것만으로도 법정에 서야 했던 어. 여러 언론인들 네. 또 유사 언론인들 어. 많으시지 네,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시절의 얘기 잠깐 어. 해봤습니다 아니 인기 때라도 줘야지 예. 아니 근데 제가 예, 잘 나가시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예. 무료 변론으로 알고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무료 변론도 예. 어? 벼룩도 낯짝 있다고 인지 때는 돌려줘야지 아, 인지 때 정도는 아니 우리 네. 박범계 의원님 아시다시피 네. 그 변호사가 이제 경유증표를 넣어서 해야 되는데 네. 그거 2만 원인가 3만 원도 제 돈 내서 아이고 했다는 거. 세상에 그래, 오늘, 지금 와서 말씀드립니다 지갑 한번 열어보세요 게다가 또 법원이 수원에 있었습니다 서울도 아니고 지갑 한번 열어보세요 3만 원 있는지 한번. 지갑은 밖에다 놨어요 제가 대신 드릴까
예. 어떤 사건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방송에서 움직이기 참 민망한 사건입니다. 공중파 방송에서는 하지 예.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한마디로 어떤 분이 저한테 하여튼 악플을 다셔가지고 네. 저도 거기에 상응하는 악플을 했다가 아. 모욕죄로 걸려가지고 모욕죄 그거 아이고 참 아주 그거 잘 기소 안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예전에는 말하는 것 자체가 자유롭지 않았던 잠깐의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얘기입니다 근데 그 욕설이 말이죠 아 이게 보통 욕설이 아니어서 예 참 우리 변론을 해주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하네. 뭐 저는 욕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예, 그분에게 상응하는 뭐 저 그 네, 정신적 충격을 주기 위해서 풍자를 한 건데. 아. 예, 풍자가 욕설로 미쳐져가지고 모욕으로 미쳐져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 두 분은 저는 이렇게 이름 붙이고 싶어요. 롯데남매. 롯데남매. 예. 롯데남매? 우리 사실 저 박범계 의원님도 이 롯데 제1롯데 월드와 관련한 비리 의혹 예. 예. 이거를 애초부터 사실은 쟁점화하셨던 분 아닙니까? 예, 그렇죠.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했으니까 예. 꽤 됐네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롯데월드와 관련한 논란 국민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주의를 환기시킨 그런 큰 역할을 하셨어요. 주의 환기 정도가 아니고 예. 저기 감사원의 감사 개시 결정까지 받아냈습니다. 아, 아니,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본인께서 직접 예, 예. 말씀하시기 전에 빨리 해결해. 이게 의혹이 제기되는 거는 꽤 됐죠. 네. 꽤 됐는데 예. 사실상 어느 정도의 연결고리가 어느 지점쯤에 가면 있다라는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 근데 그런 예언을 그냥 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네.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셨는데 롯데 측이 네. 어떤 부담을 하는지 부담 과정에서 어떤 이득이 있었을지 등등에 대해서 구체적 주장을 하셨는데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문건을 제가 또 네. 그러니까 예언을 실현시켜드린 거죠. 제1롯데월드 예, 의혹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는 예. 선에서 한번 설명해 보자면은 예. 제1롯데월드가 이제 잠실에 있고 그 근방에 성남공항이 있는데 서울공항이 있는데 이 여기는 전투기가 뜨고 내리는 공항이란 말이죠. 그런데 큰 100층 넘는 빌딩이 그 근거리에 있다면은 이게 아무래도 작전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국내외 이제 외빈들이 예. 예. 입출국하는 공항이기도 합니다. 서울공항으로. 예,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 롯데를 봐주기 위해서 서울공항 각도를 틀어버리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롯데한테 뭔가 봐준 것 아니냐. 예. 예. 또 공군이 당시엔 반대했었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인 분 그분이 바로 MB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참여정부 당시에도 관련한 민원이 끊이질 않았고 당시 참여정부에서도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네. 불과 안보가 우선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던 거죠. 네. 예. 그렇죠. 이 롯데 신격호 회장이 네. 왜 거기에 그 원래 제1롯데가 있잖아요. 네. 그 석촌호수가 있고 예. 그럼 제1롯데월드를 그 앞에다가 석촌호수 옆에다가 왜 짓려고 했을까? 에, 유력한 썰 중에 하나가 풍수지리설이에요. 아~ 들어보셨죠? 예,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123층 규모고 높이가 555m거든. 그러니까 이제 밤에 보면 거의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멋있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엊그저께도 한번 가봤는데 예. 거의 흉물스럽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예, 예. 위압적이잖아요. 예, 예. 이 외관상 그렇고 근데 1989년부터 이제 신격호 회장의 정말로 필생의 수건 사업인데 번번이 다 국가안보 안전상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승인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 네. MB가 집권하고 나서 2008년에 3월 달과 8월 달에 두 차례의 그 회의를 합니다. 네.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전격적으로 이걸 승인 가닥을 잡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오는 첫 번째 문건이 이 그 서울기지 운영 방안이라는 그 문건이 2008년 8월 28일 날 당시 대통령 실장인 정정길 실장한테 보고가 돼요. 네. 여기서 이제 모든 가닥을 다 잡았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 저 이재정 의원님이 이번에 필사에서 이제 확보한 그 문건 자료가 네. 그 제1롯데월드 건설 추진 관련 여론 관리 방안. 아, 네. 이거 보니까 말이죠. 아, 네. 그거 이게 그 네. 롯데가 롯데가 어떤 청탁하는 주체가 아니라 청와대가 롯데한테 청탁하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담겼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민원 사업이 예. 에, 일개의 민간 기업의 민원 사업이 일종의 국책 사업처럼 변질된 거지. 그래서 그 8월 달, 6월부터 9월까지 그 이제 공군이 TF를 가동해요. 그동안 예. 반대하다가 예예. 공군 당시 김은기 공군 참모총장을 목을 치고 아, 목을 치고 하면 안 되구나 공중파니까.
다 해놓고 네. 그 저 해임을 하고 예예예. 예, 예. 그때 그 TF가 운영되면서 8월 달에 가닥을 딱 잡아가지고 네. 서편 활주로라는 주 활주로가 있고 동편 활주로라는 보조 활주로가 있는데 원래 두 활주로를 다 10도 틀어야지 안전이 확보돼. 네. 근데 이러려면 1조가 들어. 예. 그래서 주 활주로는 냅두고 동편 활주로라는 보조 활주로를 3도 틀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건 한 2천억 남짓이니까 8천억 정도의 롯데에게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거라. 그거를 그 정정길 실장한테 이 그 아까 그 서울기지 운영방안이라는 보고를 한 다음에 예. 그런 다음에 결론을 냈잖아요. 예. 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실행할 건가 그것이 이제 이번 이재정 의원님이 가서 필사를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예. 예. 필사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걸 왜 촬영도 안 하고 복사도 안 하고 필사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변호사지 않았습니까? 아주 예. 우수한 변호사고 법리적 판단도 그렇죠. 나무랄 데 없습니다. 승률 100%까지는 저의 아니고 법리적 예. 판단에 의하면 예. 국회의원이 볼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은 거의 버금가게 국민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공개됐어야 마땅한 것인데 네. 워낙 정치적 소용돌이 상황에서 제가 사선에 타협을 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법리가 미비한 것도 사실이고요. 아.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열람만 가능하다면 이제 약간의 수기 필기는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했었고 예. 저만 아까지 다 필기해 온 거죠. 그 예. 띄어쓰기까지 다. 그럼요. 심지어 네. 어떤 제목은 박사 안에 있다 이런 것도 가필로 예. 적어서 왔습니다. 동그라미 표시해서 사실 나중에 원본이 공개되면 저 그것도 비교해보고 싶어요. 원본과 진본이 얼마만큼 유사한지 자강 간격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한번 예.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이재정의 열정을 그렇게 해서 한번 예. 보여주고 싶다. 이재정 의원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예. 엄청난. 많은 분들이 필사에 더 초점을 맞추시는데요. 그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라고 해서 박스 안에 들어서 고입 이렇게 보관돼서 1부터 10까지가 다 캐비닛 문건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문건 안에서 어떤 문건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목록을 보고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 가운데서 하루 종일 보고도 무의미한 그냥 단순한 문건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저녁 무렵에 발견한 문건이 바로 롯데월드 발견한 문건이었습니다. 뭐 검색이 돼가지고 그렇죠. 내가 원하는 문건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쵸. 다 들여다보고 맞습니다. 문건 관리가 대통령 기록물 관리가 제대로 됐었다면 목록을 통해서도 내용을 유추할 수 있었어야죠. 그래서 예. 이제 후대에 있어서도 검색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대로 관리된 문건들이 아니라 들킨 문건이지 않습니까? 아, 들킨 누락된 문건. 누락되었다가 들킨 문건들이다 보니까 목록의 제목만 보고는 내용을 유추할 수 없었던 게 좀 힘들었던 일이긴 예.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김용민의 정치 이슈. 실검 4위인데 예. 대북 특사단을 이겼다고 합니다. 이게 바른가요? 예. 대북 특사단 이거는 좀 곤란한데. 곤란한데요. 예. 여당 의원들로서. 이왕 실검 4위니까 1위로 올립시다. 오늘 뭐 폭탄 발언 한번 해야 되는데. 아. 갖고 오신 거 다 푸세요. 이제 좀. 예. 알겠습니다. 자, 황인공님, 박범계 의원님, 이재정 의원님 대박 환영합니다라고 하셨고. 6548번 쓰시는 분 평소 좋아하는 박범계 의원님과 이재정 의원님 나오신다길래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보는 라디오 보고 있어요. 고속도로는 아니겠죠. 예. 2725번 쓰시는 분 범블리 나오셨네요. 범블리. 예, 준수한 외모에 정치적으로도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임혁진님 이재정 의원님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예. 박수를 보내셨습니다. 저 이 있습니다. 예. 블리 너무 많이 남용하시는 것 같아요. 예. 범블리 뭐 이제 어감상은 나쁘지 않은데 제가 지금 마주보고 있습니다마는 분리를 붙이기에는 누구 예, 위험이 저게 나는 아까 뭐 범블리? 범블리 예. 그게 뭐예요? 뭔지 모르시고 계십니다. 몰라.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러블리하다 러블리하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저 이제 러블리하게 보는 분 많아요. 이재영 예. 님. 이재영 님이 러블리하게 안 보고 험블리하게 보는 모양이지. 그럼 제 탓인 걸로 하겠습니다. 네, SBS 제 눈에는. 러블리 FM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롯데 이야기로 다시 네. 돌아가서 롯데타워 때문에 활주로를 틀게 된 성남비행장. 공군에서 절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틀어버린 성남비행장. 자, 롯데를 너무너무 많이 봐주셨는데 MB 정권에서 그 뭐 공짜로 해줬을 리는 만무할 테고요. 어떻게 이분이
거래를 했을지. 박범계 의원님께서 당초 활주로에 이제 다른 방향의 활주로를 더 틀었을 때 1조가 넘는 돈이 든다고 했는데 그게 아마 참여정부 당시에 일부 고려했던 적이 있었던 이제 7도 정도 트는 반대편 방향의 활주로를 7도 정도 틀 때 1조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든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결국은 3도 정도에서는 한 3천억 정도가 된다고 추정이 됐었는데 아, 이 그, 문건에 그 보면 3도 트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예예 예. 3천억이라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롯데 측 부담이 당초 소요 예산보다 감소 3,400억 원에서 1,100억 원으로 된 데다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전 사실 뭐 모르겠지만 이 추산이 얼마만큼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됐는지도 향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게 뭐 감사라든지 아니면 수사라든지 통해서 더 추가적으로 사실들이 확보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략 1조 2천억 네. 원래 그 동편 서편 활주로 다 10도 네. 7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인 대안으로 이제 검토된 건 10도 트는 방안이에요. 예, 예. 그런데 이게 1조 2, 3천억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동편 활주로 3도 트는 걸로 바꿈으로써 이러면 롯데월드, 제2 롯데월드가 안전해집니까? 잠깐만요. 그래서 김영민 의원님, 예, 예. 김영민 의원님, 예. 의원님 될 뻔하신 분. 그러니까 잠깐만요. 요거 아픈 데를 찌르죠. 이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 3도를 틀게 되면 한 2,500억 뭐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데 실제로 이 돈도 다 안 들어갔어요. 지금 이재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0억 정도. 그러니까 두 단계의 편의를 보여줬으니까 여기서 남는 여기서 그 경감해준 비용만 해도 한 1조 정도 돼요. 네. 그죠? 1조의 기본적인 그 소위 그 뒷돈 거래 뭐 네. 있을, 국제적으로 공인된 무기 거래에서 공인된 그 돈을 치면 상상할 수 없는 리베이트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격호 회장의 평생의 숙원 사업이었어요. 풍수지리적으로. 네. 풍수지리적으로는 뭘까? 아마도 뭐, 왜 있잖아요. 진시황제가 노렸던 뭐 그런 거 아시죠? 아, 불로장생. 제 입으로는 얘기 안 했습니다. 아, 불로장생. 그런데 예. 자, 이러한 평생의 이 수건 사업이 한 큐에 해결이 됐다. 그러면 뭐와 비교를 해야 되냐면 롯데 면세점 허가와 비교를 해야 돼요. 아. 롯데 면세점 허가는 이 제1롯데월드에 비하면 일종의 세 발의 피어. 그럼 제1로 그 세 발의 피어. 어, 피어. 피어. 충청도 말이요. 그러니까 이 저 제 이제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롯데 면세점으로 70억을 줬거든. 그죠? 예. 그러면 이 수건 사업, 이거 아까 말했듯이 1조 정도의 비용 경감. 예. 이 두 가지가 한 큐 해결됐으니까 적어도 물론 수사에서 밝혀질 일이지만 예. 그 유착 관계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네. 야, 이건 박근혜. 추론. 박근혜. 추론입니다. 예,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클래스가 다르네요. 네. 아니 그리고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문건상으로 보면은 예. 엔화 얘기가 나와요. 엔화. 소요 재원을 엔화로 충당함에 따라 현재 엔화 강세로 인해 신속한 의사결정 시 혜택을 보는 점을 강조해라.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아니 우리 상식적으로 국민들 모두 알고 있어요. 법인체가 다르면 일본 롯데하고 한국 롯데하고 뭐 주머니 쌈짓돈 나누듯이 돈 나눠 쓸 수 있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나라가 다른데. 그리고 네. 기본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엔화 얘기가 왜 나오는지 좀 이해가 안 된 지점이죠. 지금 현물로 납품을 했다라고 하는데 현물 납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롯데가 구매자가 되는 거예요. 또 어디로부터 샀을 때 적절한 가격에 샀는지 그리고 그렇게 납품한 현물의 가액이 이제 정말 우리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가격으로 책정하고 계산이 됐는지도 예. 따져볼 일이에요. 아, 그래요. 엔화가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한 편이니 네. 이 유리한 구조를 이용해서 이익을 나누자. 뭐 이런 얘기입니까? 문장 잘 봐야 돼요. 예. 이 문장도 아직 롯데는 결정을 안 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네, 청와대가 예. 종용하고 있어요. 롯데가, 그런 양수가 있죠. 예. 예. 그러니까 MB에 오로지 돈을 위한 돈에 의한 예. 돈의 예. 그런 철학이 그대로 이 환율을 고려할 정도로 이게 돈에 철저했다라는 게. 아, 지금 이분한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다 따지면 액수가 이게 뭐 억을 초과해서 뭐 조단위가. 100억이 훨씬 높으니까. 아, 조단위는 좀. 아니, 지금. 아, 롯데, 롯데. 예, 롯데, 롯데. 아. 예. 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까? 네, 그거는 이제. 계속하세요. 아니 그리고 예. 좀 롯데 본질하고는 조금 멀어진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네. 이 문건을 한참 보다 보면은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4번 기타 정치적 부담 최소화의 아이디어 뭐 이런 제목하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롯데로 하여금 청와대가 네.
너희의 그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텐데 내가 줄여줄게. 그 아이디어 줄게. 이거 아닙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론 관리에 있어서 이제 우리라고 하면 지금 방금 제가 이명박 정부와 저를 동일시했네요. 예, MB 정부. 예, MB 정부로서도 예. 이제 부담이 있는 거죠. 최근 경제 문제로 인해서 대우나 건설에 대한 국민적 저항감도 조금 줄어들었다. 예. 이런 예와 비슷하게 경제가 안 좋을 때 하면 된다라는 식의 문구가 있습니다. 신한 거죠. 대우나 아니라더니 예. 대우나 건설로 청와대 공식 문서가 명기에 났어요. 그것도 좀 재밌었어요. 그때 4대강이었는데 예예예. 그 원래 4대강의 본질은 대우나다. 예, 그들끼리는 대우나라고 칭해서 쓰고 있었던 거죠 이미. 대우나하고 4대강은 무관하다라고 하더니 예. 그러게 말입니다. 이들의 문건에서는 이게 같은 거다 이렇게 드러났고요. 아 MB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저 판사 출신이신 우리 박범계 의원님.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혐의만 치면 네. 박근혜 대통령의 버금가는데 죄질로 죄질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네. 그 예, 예. 법률 용어 중에 예. 판사가 형을 선고할 때 그 법정형, 처단형 그리고 이제 선고형 이런 게 있는데 좀 어려운 말이죠. 거기서 이제 최종 선고형 형을 선고할 때 고를 때의 고려 요소 중에. 네. 범정 및 죄질 이런 표현을 써요. 범정 및 죄질. 예. 근데 이제 죄질이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죄질로만 놓고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센 것 같아, 더 나쁜 것 같아요. 예예. 예, 예. 그러면 현재 뭐 뇌물 수수액 그 대충 추정되는 것만 해도 100억이 넘으니까 특가법상의 뇌물 수수가 적용이 되면 징역 10년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영장이 청구될 거냐 이게 제일 관심거리인데 영장은 예. 청구돼서 발부될 만할 뭐 한 100번은 청구되고 100번은 발부될 만한 일들인데 김용민이가 만약에 그 예. 범죄를 저질렀다면은 뭐 이거는 그러면 이제 거의 그 뭐 이제 맛이 가는 거죠. 그런데 저쪽에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또 무슨 뭐 있잖아요. 그런 네. 뭐 아주 뭐 그런 분들 그 뭐 태극기를 아주 그 존중하다 못해 훼손하고 있는 분들 네. 그분들 주장은 대통령 전직 대통령을 두 분씩이나 법무부에 보내는 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 네.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데 결국은 국민 여론의 문제가 아닌가 네. 법무부 검찰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MB 구속에 대해서 긍정적인 여론이 절반을 넘어서 한 60%도 넘은 것 같아요. 예. 예. 현재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그래도 느슨하게 말씀은 하셨지만 법은 법이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법적인 영역에서 국민이 기대하는 어떤 법 감정, 법의 예측 가능성 내에서 예. 처리가 돼야 맞는데 예. 워낙 어느 쪽에선가 불을 지피고 있잖아요. 뭐 필요하다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봐줘야 하는 이런 우리가 합의를 했던 것처럼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예. 이렇게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다면 더 가중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실제로 그런 범죄가 있었다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예. 가용할 수 있는 국가자원이 더 막대하기 때문에 예. 그런 법도 괜찮은데요. 발의 한번 해볼까요? 가중처벌법? 네, 중요한 건. 금융민법으로 좀 이렇게 네. 명명해 주시면. 예, 형사소송법. 순전히 법적인 관점으로 놓고 보면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장이 100번이 발부돼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100번 발부돼도.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자 기사에도 나오지만 MB 쪽에서 변호인단을 대폭 보강을 했고 거기서 나오는 얘기 중에 지금 다스에 대해서는 자기 것이 아니고 이상은 김재정 씨 소유였다고 입장을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한다는 건데 그러면 판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증거인멸의 혐의가 매우 높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민정서법에 의해서 MB를 구속해야 된다 아니면 정치적 부담 때문에 불구속 기소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혐의들에 대해서 기소해가지고 검찰 입장에서는 유죄를 받아내야 되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그런 예. 차원에서의 어떤 구속영장 청구가 지금 고려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은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롯데남매. 예. 제2롯데월드와 관련한 권력형 비리 의혹을 그동안 줄기차게 파헤쳐 오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님 그리고 이재정 의원님.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첫 출발 축하드립니다. 김용민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실감 예. 1위를 위해서. 화이팅. 예. 자, 영미. 영미의 정치쇼 김용민은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자, 우리 청취율 팍팍 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업타운에 올라올라. 올라.
마지막 곡으로 골랐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신나는 점심시간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